고수온에 따른 남해안 양식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키조개 주산지인 등량만은 바닷속이 말 그대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키조개 90%를 생산하는 장흥 등량만. 고수온 피해가 심한 바닷속 양식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뻘속에 박힌 키조개들이 하나같이 입을 벌린 채 죽어 있습니다. 마치 죽정이처럼 속이 빈 게 태바입니다. 이달 초 바닷물 수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서 집단 폐사한 겁니다. 지금 현 이 바다 속을 보면은 이 키조개 이렇게 다 이렇게 정상적인 키조개 이렇게 다 이렇게 아무르져 있어야 되는데 폐사된 게 지금 싹 이렇게 버려져 있고 다 있어요. 양식 어민들은 채취를 앞둔 키조개는 물론 1, 2년생까지 대부분 폐사해 생계마저 막막한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일본 수출도 많이 이렇게 하고 내수 시판도 활발히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량적 수출할 물량도 없고 내수할 지금 물량이 전혀 지금 폐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바지락과 피조개, 새꼬마까지 폐사 피해가 속출하는 등 등량만 전체가 고수온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